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도 깊어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릴 텐데요.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담 참여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중간중간에 차분히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들이 또 해결되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여러분들이 시장 보는 눈도 키워놓고 출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시장을 보게 되면요, 오늘 코스피가 0.13%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좀 더 많이 밀리죠. 0.91% 정도 이렇게 밀리면서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빠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는가라고 하면요, 일단 뭐 지수가 방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즘 같은 시기는요,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로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또 수급을 많이 보시는데 지금은 수급 주체가 사실 이렇다 할 만한 수급의 어떤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수급을 이제 저는 안 봅니다만은 많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뭐 지금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관들이 꾸준히 사고 있는 건지 또 어떤 수급의 주체를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다. 그래서 갈팡질팡 장세다라고 이야기하죠.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주게 되면 그런 지표를 보고 나도 같이 이렇게 덩달아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을 살 수도 있을 것이고 기관들이 또 따라가는 장세라고 한다면은 기관이 주도하는 장세면은 기관들이 들어가는 종목들을 또 따라가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그러한 주도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별로 없고요. 사실 좀 갈팡질팡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수급은 이렇게 전체적인 수급은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파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긴 한데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기관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 따라가가지고 지수를 보면서 뭐 수급이 어떻게 되니까 지수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내려갈 것 같으니까 베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보다는요. 결국 개별 종목 장세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종목별로 하나씩 보면서 개별 호재가 있을지 또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 건지 수급 주체가 조금 이렇게 잘 들어와주고 있는지 그럴 가능성들이 생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지금 증시는 어쨌든 뭐 FOMC가 오늘 저녁에 열리게 되는데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것인가. 파월 의장의 입에 지금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라고 할 만한 정도로 지금은 이제 많은 쪽에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다도 앞으로 향후 금리를 어떻게 운영에 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번 FOMC에서는 아마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동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거의 5.5%까지 5.25에서 5.5%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고금리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3.75, 3.5%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 금리가요.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금리가 주는 부담이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금융 리스크들, 중소형 은행들의 또 부실 위험들까지 이렇게 키워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우려감들이 있다 보니까 야 지금 이렇게 은행들도 안 좋고 부동산도 안 좋은데 금리 좀 그만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작의 분위기와 이제 금리 분명 그만 올릴 거야 인하할 거야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반면 반대로 또 유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놨는데 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유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은 물가가 오히려 다시 또 솟구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감들로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하거나 아마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선들이 조금 이렇게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인하를 하지 않았을 때 이제 약간 실망감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만 보더라도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또는 금리 인상 안 하더라도 일단은 금리 고금리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올 때마다 어제도 다우존스 지수가 거의 뭐 1%대 가까운 하락을 조금 보였다가 꼬리 달고 올라가면서 변동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게 실망감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지수를 만약에 금리를 동결한다고 해서 그리고 금리를 고금리를 좀 더 유지한다고 해가지고 지수가 폭락할 만한 정도는 분명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는요 크게 올라가기도 힘들고 크게 내려가기도 힘든 요 어정쩡한 상태가 조금 지속이 될 거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23년이죠. 이제 2023년 5월, 6월 달에 증시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3,000 간다, 뭐 2,800 간다, 2,900 간다 하면서 강한 상승이 올 것이다라고 할 때 저는 여기서 횡보할 것이다, 강하게 못 간다라고 이야기했던
않았던 게 시장의 원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될 텐데 이 장세가 얼마나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주도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별 종목을 조금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개별 종목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요. 크게는 딱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량한 종목 있죠. 좋은 종목인데 주가가 저렴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담아놓는 거죠. 저평가 우량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종목을 담아놓는 방식의 투자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재료가 별로 없는 회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재료가 많아서 테마로 엮일 수 있을 것 같은 종목 있죠. 그러니까 시세를 낼 것 같은 종목.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적자가 많이 나거나 재무제표가 좋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막 급등 날아가는 종목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잡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물론 저평가 우량주를 잡는 것보다 훨씬 더 기술이 많이 필요할 거고 차트 보는 능력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매매 방식을 제외하고는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는 개인들이 아예 불가능한 매매입니다. 뭐냐면 급등 나온 종목이라든가 이미 시세가 나와서 올라가 있는 종목을 따라 붙어서 매매하는 방식인데 제가 이런 상담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종목을 앞으로 전망이나 업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트를 보고 대응해야 되고 할 줄 모르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 있잖아요. 그렇게 세 개가 있는데 초보자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실력이 조금 없다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저평가 우량주입니다. 돈은 잘 버는데 회사가 주가가 좀 떨어져 있다면요. 사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차트 볼 필요 없습니다. 뭐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사놓고 기다려서 수익 날 때까지 가져가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실력이 없는 분들이 할 만한 매매는 1번 저평가 우량주고 테마주를 잡는 형태는요. 제가 힌트를 드리고 있죠. AI 관련주 중에서도 보안 관련주랑 그리고 교육 관련주를 좀 보시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산업이 점점 커질 수 있고 자동차 부품주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쪽을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기는 저평가 우량주도 있지만 테마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한다면은 사실 조금 실력 있는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힌트에서 수익을 많이 챙겨 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력이 지금 없는데 괜히 고평가가 되어 있거나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는 걸 잡으셨다면은 상담 필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배워야 될 것이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셔야 계좌가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또 제가 풀어드리면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인가 종목 교체가 필요한가 팔아야 되는가 그거 다 봐드릴 테니까요. 전화와 유튜브 채팅 상담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현대제철 네. 46,300원에 10%요. 일단 제철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원자재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 이런 애들이 장기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장기로 보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뭐 해석은 달라지겠지만 조금 중장기로 우리가 가져간다고 했을 때 좋은 기업들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 세계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슈가 뭐냐면요.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라는 말은 어때요? 산업이 성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성장을 못하고 뭐 어디 갇혀 있거나 약간 후퇴를 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질문 드린 겁니다. 아, 그거는 이제 내 회사 댕기면서 그걸 받은 건데 그냥 묵혀놨던 거예요. 회사 받은 건데 어쨌든 그렇게 받은 건데 그냥 냅둬놨다가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받았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고 네. 좀 알면 좋잖아요. 그죠? 세상에 네. 알아가지고 나쁠 게 하나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유리할까 아니면 빨리 팔아치울 게 좀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중장기로 가져갔을 때가 유리한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조금 생각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경기 침체라는 것은 결국 지금 원자재 시장이 정말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성장하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당분간은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의 경기 침체로 인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철강 판매량이라든가 철강 사용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아무래도 현대제철 입장에서도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죽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회사가 네, 실제로 맞습니다. 돈을 벌고 회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그 순간 이 종목은 안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세가 막 붙어줘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꾸준히 올라가긴 힘들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네. 올라올 때 아 사람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싸다고 생각하니까 사고 있나 보다. 이게 언제까지 올라갔을 때가 비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라는 거 우리가 힌트를 얻었으니까 단기 대응 짧게 보고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예, 이 상승세가 예,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38,000대를 뚫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를 돌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추가로 예. 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참가하고 네.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네.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4만 3천 대에서 4만 5천 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저 정도까지 올라가면 시청자님은 뭐 받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4만 6천 원에 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어쨌든 그 매수가가 네. 어정쩡한 매수가인 거예요. 이 종목에 있어가지고는요. 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님 주식을 조금 할 줄 알았다면 3만 원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 득을 받거나 하셨겠지만 그건 안 됐고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면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정리하셔가지고 매도한 다음에 현대제철도 나쁜 기업은 아니고 경기 침체가 평생 될 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을 때 사면은 경기 침체가 해소되고 나면은 얘가 우상향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저점에 잡아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반등에서 정리를 하고 나중에 재진입을 하는 것이 수익률 극대화시키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아, 것을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해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대하 TI 가지고 있습니다. 대하 TI고요. 매수가는 비중이요? 3,500원이고요. 네. 50% 가지고 있습니다. 3,500원에 50%요. 네. 뭐 일단 대하 TI라는 이 종목이요.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뭐 철도 관련 제어 시스템 만들기도 하고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철도에 많이 깔리고 뭐 개발 보수도 하고 우리 지금 보면은 뭐 STX도 있고 KTX도 있고 뭐 SRT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뭐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철도가 깔릴 때마다 얘들 이제 실적은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고 좋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이 사실 이게 주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기업인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하 TI라는 종목이 과거에 2018년도에 급등을 하고 2010년도에도 급등을 했는데 이때 급등한 이유가 뭔지는 알고 계세요 혹시? 그때는 그 대북주. 맞아요. 이게 대북주가 아니면 움직이기가 힘든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하고 아이고 친하게 지내자, 우리 교류하자, 만나자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조금 강경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네, 뭐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거죠. 강경하게 나가고 있죠. 그러면은 네. 이 종목이 대북주로 움직여야 될 종목이 대북주로 움직이기가 조금 버거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지금 하기에는 사실 좋은 상황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회사가 좋고 발전 가능성도 있고 뭐 다른 재료가 있지만 다른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대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얘네 재료는요 대북 관련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청자님은 다음 정권이 바뀌길 기다려야 됩니다. 북한과 좀 친화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정권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네. 그때 되면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바라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업의 실적이니 기업의 가치니 이런 걸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대북 관련주로만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 성장이라든가 뭐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으로 꿈틀꿈틀 거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옆으로 일자로 그냥 쭉 가는 기업은 없어요. 꿈틀꿈틀 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꿈틀꿈틀 거릴 때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거나 장기적으로 보실 거면은 다음 정권이 바뀌길 빌거나 다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운동을 하시거나 바뀌게끔 만드시거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할 게 아니면은 네. 지금 비중이 좀 많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저는 이거 우크라이나나 네옴시티 재건이나 네, 우크라이나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네. 이야기는 사실은요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사우디 이야기라든지 우크라이나 이야기라든지 이런 건 일시적인 호재가 되는 거지. 거기서 이제 이 기업들이 뭐 앞으로 재건 사업을 하니까 우리나라 산업만 가가지고 뭐 다른 국가들도 있는데 다 그냥 다 오지 말고 대한민국 국가에 있는 기업들만 와서 그것도 철도 깔 때 무조건 대하티아이만 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호재로 꿈틀거릴 수 있다는 거죠. 뭐가 됐든 간에 우크라이나가 됐든 사우디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시적인 호재로 꿈틀거릴 때 탈출하고 나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기에 50% 비중은 좀 많으시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본전이라든지 약수익권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길 추천드리고요. 4,000원대가 뚫으면 뭔 이슈든 간에 좋은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이슈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4,000원 이상 올라왔을 때 뭐 4,700원이든 600원이든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밑으로 빠져내려가게 된다면 이건 아 대북 관련주가 아니라서 밀리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좀 급등 나올 때 얘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는 게 맞겠죠. 그럼 뭐 지금 본전권이나 조금 약수익에서는 나오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면? 네, 방금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시죠? 네, 듀오릴 에너지요. 10%고요. 11,350원인. 듀오릴 에너지를 11,350원에. 네네. 10%요? 네네. 뭐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이거를 한번 샀다가 한번 조금 수익 보고 나왔었는데 또 많이 내려가길래 또 샀었거든요. 우리 그 카지노에 간 사람들이 그 왜 중독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중독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카지노에 가서 도박 중독자가 생기기도 하고 도박에 중독 안 되고 그냥 재밌게 즐겼다라는 추억으로 남기고 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어떤 네네. 차이가 있냐면요, 도박 중독자들의 평균적인 통계를 봤을 때 처음 갔을 때 네. 돈을 번 경우가 많대요. 네. 근데 도박이 중독 안 된 사람들의 평균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는요, 돈을 잃은 경우가 많대요. 처음 갔을 때요. 근데 처음 갔을 때 돈을 따버리니까 어때요? 도박이라던가 이 카지노가 쉬워 보일까요? 만만해 보일까요? 아니면은 되게 어려워 보이고 위험하다고 느낄까요? 아, 쉬워 보여요. 쉬워 보이고 만만해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네. 주식하는 사람들에게 처음에, 그러니까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수익을 얻으면요, 그건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제가 조언을 많이 하거든요. 수익이 네. 났던 그 생각 때문에 만만해가지고 지오린 에너지를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런 형태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내가 한번 봤으니까 어머 지오린 에너지 이제 내 손바닥 아니네. 내가 수익 냈으니까 또 들어가지 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자리에서는 그 저 당시에는 저때 시기가 운이 좋아서 수익 날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돈을 번 거지 지금 시기와 그때 시기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계절도 바뀌었고 상황도 바뀌었고 주가의 흐름도 바뀌었고 재료도 바뀌었고 뭔가 다 바뀌었는데도 내가 수익 냈던 종목이니까 내가 샀던 자리에 또 사면 또 벌겠지라고 만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강조해드리는 게 처음에는 돈 버는 것보다 돈 잃는 게 훨씬 값진 경험이 되고 값진 교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돈을 벌어버리면 오히려 그 벌었던 거 배로 그 이상을 계속 시장에 토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이건 네. 들어갈 만한 자리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리튬 관련주가 강했고 2차전지 이야기가 좀 나왔던 기업이었는데 지금 이제 2차전지니 네. 뭐 리튬이니 뭐니 전부 다 쏙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 뭐 네. 우리가 대장이라고 불렀던 에코프로, 금양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에코프로도 네.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다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거는 반등이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전지가 하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하도 이렇게 시끌벅적했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라든지 네. 에너지 관련주들, 뭐 자원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아직 끝나지 않은 테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반등 정도 나와줄 것 같은데 단기 반등이 네. 이제 생각보다 뭐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아직까지도 좀 많이 남아있고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열광한다면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 돼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단기 반등 나올 때 일단 정리하는 것이 1차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때 단기 반등 때 의외로 강하게 올라가면 강하게 올라가는 대로 수익을 내면 되지만 그게 아니면 단기 네. 반등 때 정리하고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결국은 시청자님 지금 매수하셨던 자리는요.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때 정리하고 나와야 될 때 남들 정리하고 나올 때 사신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 정말 좋지 않은 투자를 하신 거죠. 그래서 남들은 사고 팔고 다시 떨어지면 또 사야지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청자님을 물려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가 없고요. 물려있는 상태로 8,000원까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8,000원까지는 조금 지켜볼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마음이 네. 급하시거나 내가 이거 지금 잘못 들어갔다는 걸 빨리 인정하실 수 있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10,000원 무너질 때가 손절하시고 다시 들어갈 자리를 찾아보시거나 그 찾을 수 있을 만큼 공부를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이 종목은 네. 말고 다른 종목으로 다시 또 매매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서의 추억, 그러니까 좋은 추억을 남기고 나가야지 내가 수익 냈으니까 또 수익 내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네네. 저는 시청자님의 네. 마음에 따라가지고 아 내가 반성을 하고 지금 나가야 되겠어라고 생각이 조금 든다면은 만 원에서 손절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만 원 밀리면 손절했다가 네네. 다시 들어갈 자리 노리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네. 나는 좀 여유가 있는데 손실 한 20% 나도 괜찮다라고 하신다면 8천 원짜리가 적정가입니다. 손절하기엔 제일 좋은 가격을 8천 원입니다. 근데 20% 손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11,350원에 샀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단기 반등 때 본전이든 수익권이든 빠르게 정리하시고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온다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 하면은 조금 더 홀딩하셔도 되지만 그건 그때 돼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해주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미코젠이고요. 아미코젠요. 예, 26,100원에 10%입니다. 26,100원에 10%요.
네네. 이게 많이 물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일단 최근에 빠졌어요, 그죠? 네. 네. 뭐 최근에 빠진 이슈가 유상증자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유무상증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유상증자랑 무상증자 같이 하면서 일단 자금 확보를 좀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뭐 일단 요 기업 자체가 뭐 유상증자를 할 만큼의 재무제표가 뭐 안 좋거나 재무가 엄청 위험한 상황에 놓였는가라고 하면은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부채가 좀 많이 늘었다라는 게 조금은 찝찝합니다. 어쨌든 그거 외에는 사실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이유는 딱히 없어 보였는데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요 딱 두 가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이 회사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돈이 필요한 걸 가지고 훔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돈을 가지고 네. 이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좀 좋은 데 써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훔쳐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쓸 거라고 생각합니까? 운영하는 데 쓸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그죠? 뭐 물론 훔쳐가는 그런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횡령이라든가 배임으로 이렇게 뉴스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상증자 한다고 하면은 이거 이 돈 훔쳐갈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회사가 어쨌든 힘들어도 자기들이 돈을 마련해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걸 지금 당장에 악재니 호재니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예. 당장에 이걸 악재다 호재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는데 유상증자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 기존가보다는 좀 더 싸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형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가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보다 한 30% 세일해서 유상증자 가격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악재로 판단하고 주가 뚝 떨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통 유상증자는요 초창기에 빠지고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 돈으로 회사가 더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길게 본다면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예. 그러니까 장기 대응으로 그냥... 본다고 해야 되고요. 이건 이제 물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예. 장기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상증자 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2,000원대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12,000원대에서 만약에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대신에 시간은 좀 걸리겠죠.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한 다음에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실제로 2017년에도 보면은 유상증자 한다고 주가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바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유상증자가 당장은 안 좋고 주가가 폭락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후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상증자한 종목을 손절하면 억울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하는 것이 내가 계좌의 손실을 좀 안 내고 나오는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00원대 자리 잡으면은 유상증자를 받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든지 해서 매수가 낮춰야 그 다음 상승 때 수익을 낸다던가 본전 나오던가 하는 게 좀 더 쉬워져요. 대신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것은 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시간이 뭐 적어도 1년 이상은 봐야 되고요. 조금 편안하게 2, 3년 정도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탐기를 샀고요. 2,925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종목이요? 탐기. 3기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925원 10%. 네, 2,925원 10%요. 일단 3기라는 종목을요 2,900원에 샀다라는 것은요 최근에 반등 나올 때 사긴 했는데 어쨌든 뭐 반등 나올 때 산 거 치고는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회사가 좀 적자가 코로나 때 이후로 나긴 했는데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얘가 자동차 부품 쪽으로 엮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을 엮여 있다 보니까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얘들도 같이 덩달아 매출이 올라오게 되고 영업이익까지 좋아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사실 3기라는 종목은요. 제가 오늘 방금 시황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저평가 우량주라고 할 만한 종목인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버는데 주가는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변동이 되는 데 있어가지고 올라왔을 때 산 건 좀 아쉬우나
그래도 종목 자체의 주가는 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뭐 사실 2,100원이나 2,500원이나 2,900원이나 거의 다 비슷한 가격인 것 같다. 그러니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홀딩하고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딱히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딱히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애초에 지금 조금 더 싸게 샀으면 됐을 거를 조금 올라왔을 때 반등 나왔을 때 샀으니까 조금 비싸게 산 거고 그게 좀 떨어진다고 하면은 아유 뭐 추가 매수하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더 떨어졌을 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런 거는 들고 있으시면은 막 튀어 오릅니다. 튀어 오를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3,500원 잡고 대응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게 저점이 아닐 수 있겠죠, 그죠? 저점이 아니라 빠지게 된다면 손절보다는 전 추가 매수가 낫다고 봅니다. 이거는 2,000원대까지 내려가면은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하셔가지고 매수가를 낮추고 비중을 조금 늘리셔가지고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멘토님 있잖아요. 네. 이게 현대 제네시스 이번에 이제 전기차 그 부품으로 계약을 한 것 같은데 그게 호재가 별로 크지는 않은가 봐요. 네,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은 강연의 일정을 조금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의 일정을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는 제가 오프라인 강연으로 광주와 익산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뭐 광주에 저희가 한 번씩 가던 곳이죠. 김대중 컨벤션 센터 3층 301호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광주 또는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와주셔가지고 또 이제 추석 전에 여러분들이 올해 마지막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 건지 전망이 어떤지를 들으러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익산은요. 처음 갑니다. 익산 저희도 가본 적이 없어서 저도 어떤지 모르겠네요. KTX 익산역에서 준비를 했고요. 회의실 2층 개나리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후 1시 까지 오시면 역시나 강의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시고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요. 또 유튜브에 또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 동국홀딩스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12,000원이고요. 12,000원에 지금 비중이 한 20%인데요. 추후 주가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주가 전망 같은 거 없습니다. 주가 전망을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거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식 이렇게 상담을 하고 주식을 우리가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요. 예측이에요. 그냥 예측을 해놓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 건지 알려주세요. 난 가만히 있을 합니다. 이런 태도보다는 아 얘가 어떻게 되면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얘가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뭘 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뭘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동국홀딩스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이렇게 분할 이후에 밑으로 이렇게 쭉 빠져 있는데 분할하고 난 다음에 홀딩스가 된 기업 중에서요. 뭐 주가가 줄기차게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은 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면서 바닥에서 빌빌거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홀딩스라고 이름이 바뀌거나 홀딩스가 이름이 되어 있거나 지주라고 되어 있으면 제가 늘 말하죠. 장기 투자 계획을 짜시라라고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12,000원에 산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장기 투자 계획이 없다면 이거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아마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거래가 실렸고 그래도 동국홀딩스인데 그래도 에너지 관련주고 그래도 실적 잘 나오는데 이 기업이 빠진 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단기 반등이 있는데요. 단기 변동성을 이용해서 팔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13,000원 목표가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3,000원까지 왔을 때 시세가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온다거나 시세가 좀 더 나오게 된다면 15,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지만요. 항상 말하지만 그건 그때 돼서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13,000원에 잡아놓고 대응을 해야 되고 저기서 더 갈지 안 갈지 그거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게 안 되겠다, 판단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전화를 주셔야 되겠지만 아마 전화하는 동안에 윗꼬리에 달고 빠져있거나 아니면 올라갔거나 막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 잘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거는
되게 빨리 대응을 해주고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13,000원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으로 매도하시길 바라고요. 장기로 물려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쪽으로 조금 빠듯하다, 여유가 없다 하신다면 11,000원대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여유가 있다 하신다면 조금 더 아래인 1,500원대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이걸 정리했다가 동국홀딩스보다 다른 기업을 좀 사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홀딩스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건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종목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 있네요. 다음 상담은 오킨스 전자 있네요. 오킨스 전자 6,3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했고요. 30%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대요.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안 됩니다. 일단 이 급락 매매가 쉽다고 생각하시거나 쉬워 보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급락 매매는요, 오히려 급등 매매만큼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렇게 빠졌던 이슈도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일단은 7월 한 말쯤 중순쯤에 빠진 것 같은데 딱히 뭐 내려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급락의 내부 요인이 없다라고 나온 거 보면은 SG증권 창고에서 매도 폭탄이 나왔다는 이슈가 있네요. 그 말을 결국 이것도 주가를 끌어올려놓고 팔아내는 SG증권발 사태에서 약간 후속타, 후폭풍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세력들이 갖고 놀아버리면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곳에서 누가 주가를 끌어올려줍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빈집에 지금 들어가신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랫동안 물려 계셔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30% 비중도 지금 많고 역시나 추가 매수하게 되면 비중만 많아질 뿐이지 어떤 것도 대응될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말을 결국 SG증권 사태로 매도 폭탄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쟤들이 여기서 팔아가지고 이득을 봤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아래쪽에 사서 끌어올렸다는 것이고, 요 올렸을 때는 그러면은 이유 없이 팔아먹으려고 수익 내려오려고 끌어올린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좋고 말고는 상관이 없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2,500원대까지 떨어져야 다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 저게 세력들이 끌어올린 자리고 그게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자리가 2,500원대가 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뭐 무너지면서 빌빌빌빌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뭐 물론 주가가 단기적으로 갑자기 확 싸졌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 세력이라고 하죠. 단타 세력들이 좀 붙어가지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슈팅 낼 수는 있어요. 그걸 이제 조금 기대를 해보고 그걸 노려야 됩니다. 그 말은 추가 매수는 그런 거에 약간 이렇게 운빨에 기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되고 단기 슈팅이 나오면 5,800원, 5,500원 이상에서 슈팅 나왔을 때 빨리 매도하셔라. 이거 지금 매매 실패입니다. 할 줄 모르면 안 들어가는 게 맞는데 급락 매매를 지금 모르면서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요. 오랫동안 물려가지고 고생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단기 반등 때 정리하자. 혹여나 반등이 없다면 없는 대로 그냥 들고 가시다가 반등이 나올 때 본전이 아니더라도 조금 손실이 나더라도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하시면서 팔아내고 다른 종목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도록 합니다. 삼보 모터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190원이고요. 7,190원이고요. 초보이고 첫 주식인데 뉴스가 나와도 오르지 않고 하락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주식시장에서 뉴스를 보는 것은요, 하수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방금도 제네시스랑 거래를 했는데 어떻나요? 했을 때 제가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뉴스는요, 뉴스가 나왔을 때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를 보면 돼요. 뉴스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올라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테슬라식 하이퍼캐스팅 도입을 했다. 삼보 모터스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얘가 주가가 안 움직이면 저건 좋은 뉴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뉴스는요, 올라가는 명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거 왜 올라왔냐면 이런 뉴스 때문이란다. 그러니까 비싸지만 살래라고 하는 식으로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첫 주식인데 여기 급등 나왔을 때 산 이유가 7월 달 초 그리고 6월 말쯤 되면요, 그때는 또 뉴스가 있었겠죠. 호재가 분명 있었을 겁니다. 왜요? 아, 있었으니까 샀겠지. 처음 하신 분도 뭔지도 모르고 저렇게 비싸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좋은 뉴스가 저때 분명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 나오고 거래량 붙으니까 사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뉴스가 나오니까 안 올라요가 아니라 뉴스 나올 때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격언에는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이제 내가 비싸게 샀기 때문에 걱정인 거고, 사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제 이 기업의 뉴스가 나오니 많이 지금 무슨 뉴스가 나왔니 안 나왔니가 아니라 삼보 모터스라는 기업도 역시나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부품 관련주들이 지금 바닥에서 꿈틀거린다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꿈틀거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들고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고 시청자님이 처음 주식을 해가지고 저 고점에 사지 않은 건 정말 행운이고요. 여기 7,000원대 샀다라는 것은 그나마 고점이긴 해도 단기적으로 봤을 땐 저점에서 만들어진 고점이기 때문에요. 저점 부근에 산 것은 맞다. 그러니까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좋고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홀딩하시고 뉴스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 자동차 부품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구나. 그럼 얘가 올라갈 때까지 나는 뭐 하면 되냐면 공부 좀 하세요. 첫 주식이니까 돈부터 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를 하고 돈을 넣어야 되는 거지 돈부터 놓고 공부하려고 하면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돈을 집어넣었으니까 일단은 지금이라도 뒤늦게 소잃고 외양간 좀 고쳐봅시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홀딩하시면 본전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뭔 뉴스를 쓰든지 간에 7,0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뉴스 관심 가지지 마시고 홀딩하시라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추가하면서 안 된다. 공부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예.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금호석유. 금호석유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매수가 27만 원에 20%에. 27만 원에 20%요? 비싸게 샀네요. 예. 뭐 일단 유가가 한때 그 코로나 때 한참 막 빡 올라갔었거든요. 예예. 예. 예, 그때 올라갔을 때 가장 비쌀 때 사버렸어요. 예예. 예, 예. 그래서 사실 이거는 탈출이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약간 이렇게 몰려있던 수요가 한 번에 빵 터지기도 하고 감산도 한 번에 예. 빵 하게 되고 석유를 뭐 수출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문 닫아버리고 하다 보니까 뭐 기름도 예. 유통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사정상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게 되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 나오다 보니까 돈의 가치도 떨어지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유가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때 테마주로 이렇게 유가가 올라왔을 때 테마주로서 급등을 했었는데요. 지금의 유가 상승은 좀 달라요. 그 당시랑 좀 다릅니다. 감산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생산은 계속 해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감산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거보다 감산 더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거기다가 경기 침체로 인해가지고 야 이거 지금 유가가 경기 침체가 있는 걸 야 이거 유가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함께 이거 유가가 자꾸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거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제 골치가 아픈 내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테마주처럼 막 급등 나오고 유가 올라가니까 좋다 석유 관련도 좋을 거야 이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 입장에서는 골치 덩어리가 되었고 그 당시는 금리가 엄청 떨어져가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유가가 올라간 거지만 지금은 오히려 달러 강세거든요. 강달러라고 부릅니다. 달러가 강한데도 유가가 올라가서 이거 지금 인플레이션 조짐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들도 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한때 유가가 올라왔던 저랑 한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철부지처럼 올라왔던 이 주가는요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얘가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조금 버겁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보면은 한때 코로나 때문에 유가 올라갔을 때는 2조 막 4천억까지 이렇게 벌어냈는데 지금은 올해 영업이익이 뭐 1분기당 1,000몇백억씩 벌면서 한 4,000몇백억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유가 올라가는 게 하나의 테마였는데 얘한테 이제 테마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 당시랑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유가 상승 때문에 한국 석유라든지 석유 관련주들이 엄청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기적으로 올라오고 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 말은 진짜 기껏 잘 올라오면 한 20만 원대라고 생각을 해요. 20만 원대. 20만 원 한 초반 아니면 19만 원대 뭐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정말 많이 올라온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저까지 못 가면은 단기적으로만 17만 원대나 16만 원대까지 올라가면 빠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하락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 매수 하기에는 비중도 좀 많으시고 그리고 리스크가 좀 있는 기업이고 제가 생각하는 전망상에서는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없이 그냥 가져가셔가지고 손실은 좀 놔둬.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요. 지금으로부터 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2년 정도 물려 계셨는데 지금으로부터 해서도 3, 4년을 좀 더 가져가신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신다면 저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네. 만약에 이제 시청자님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시간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돈 손실 보는 것보다 시간을 많이 잃을래요라고 한다면은 장기 투자로 생각하는 게 맞고요. 나는 시간을 벌고 돈을 조금 잃어가지고 시간을 벌어서 그 시간 동안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손실이 좀 있더라도 정리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후자다 시간을 벌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17만 원대나 16만 원대부터 정리하셔야 된다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내가 시간을 조금 투자 한번 해볼래요. 돈을
믿고 싶진 않습니다라고 한다면은 가져가시되 10만 원에 가깝게 떨어지거나 또는 그 이하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고민해야 되지 그 전에 추가 매수를 섣불리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시청자님의 돈 계획 그리고 예. 앞으로 자금 상황에 맞춰가지고 지금 결정을 하셔야 돼요. 시간을 한 5년 정도, 3년 정도, 5년 정도 이렇게 투자 한번 해보시거나 아니면 단기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한 1년 안에 정리가 될 겁니다. 손실을 나더라도요. 그래서 손실 나고 1년 안에 정리해서 다른 종목 한번 해보시거나는 선택을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황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LX 인터내셔널이고요. 네. 35,000원에 28%예요. 35,000원에 28%요? 뭐 사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요 전에도 몇 번 들락날락 했는데 요거 사고 나서 계속 막 빠지고 있어요, 지금. 네. 뭐 들락날락 했으면 그만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항상. 모든 게 치고 빠지기라는 게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맺고 끄점이 좀 이렇게 확실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도 네. 인간관계가 맺고 끊음이 좀 이렇게 확실하지 않을 때 흐지부지 되었을 때 약간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죠? 뭐 연인관계에서 특히나 더 그렇고요. 뭐 우리 사귀는 거 맞아? 뭐 이럴 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헤어진 거 맞아? 라고 물어볼 때도 있고 약간 그런 애매모호한 관계가 유지가 되면은 서로에게도 안 좋고 서로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식도 약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아요. 주식도 내가 한때 수익을 냈으면은 내가 진짜로 이 종목이 다시 또 좋은 상황이 올 때까지는 안 사는 게 맞는 건데 내가 수익을 냈으니까 만만하단 말이죠. 만만하니까 한번 더 들어가 보게 되고 한번 더 들어갔는데 뭐 큰 수익을 나지면 또 수익을 냈다 하면 또 더 만만해지니까 얘는 뭐 이제 내 놀이터인갑다 하고 또 사게 되고 그러다가 한번 물리 되면은 실망감과 배신감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는 그때부터 당황하게 되고 추가 매수를 하게 되고 추가 매수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꼬여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사실 이게 적당히 수익 내고 적당히 매매했으면요. 실제로 주식 격언이라든가 주식 책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많이 보시면요. 내가 수익 낸 종목은요. 한 1년 정도는 거들떠도 보지 마라라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책들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수익을 냈던 종목은 객관적으로 보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왜? 내 눈에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LX 인터내셔널이 어떤 이슈 때문에 올라왔던지 간에 어떤 이유 때문에 수익을 줬던지 간에 시청자님은 그 어떤 종목보다 LX 인터내셔널이 나한테는 정말 좋은 기업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이 종목 안 좋다고 하더라도 나는 수익 냈으니까 나한테 너무 좋은 종목인걸 하게 되고 남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해도 들어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객관적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봤다 하면은요. 다시 들어가지 않는 태도를 좀 가지시는 게 전 좋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LX 인터내셔널은 최근에 리튬 관련주로 막 이렇게 자원 관련주로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그쪽 테마가 지금 죽었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죠? 네네. 지금 뭐 리튬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2차전지 쪽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많이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이 재무제표만 본다면 정말 좋은 기업이긴 하나 테마성으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 테마의 재료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사실 얘가 다시 올라가기가 조금 버거운 상황입니다. 근데 죽었긴 했지만 완전히 이제 이 테마는 끝났어가 아니라 2차전지라든가 뭐 전기차 쪽이라든가 뭐 자원 쪽은요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고 미중 광물로 인해 가지고 또 지금 자원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LX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요. 이 니켈 광산뿐만 아니라 2차전지 뭐 등등등 원자재, 뭐 광물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꼭 2차전지라든가 리튬 쪽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광물 전쟁,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하고 있는 자원 전쟁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한 번은 더 튈 거라 봅니다. 그때 전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그 이슈가 정말 강하고 자원 뭐 전쟁이 정말로 이슈가 뉴스가 굉장히 핫하고 강한 상태에서 우리 수많은 투자자들이 LX 인터내셔널은 거기에 대장주야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전고점이 45,000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미지수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일어날 거다 이렇게 하는 건 사기꾼이고 지금 당장에는 35,000원 본전을 일단 찾아 나오는 것을 목표가로 잡고 목표 대응을 하신 다음에 거기쯤 왔을 때 만약에 이슈가 있다. 어쨌든 여기 29,000원부터 35,000원까지 올라갔다는 건 상승의 힘이 있었다는 거니까 그 힘이 강하다면 좀 더 홀딩해서 40,000원에서 45,000원까지 홀딩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 힘이 좀 약하고 흐지부지하다 이슈도 없는데 주가만 올라왔다는 것은 단기 반등에 속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 팔아내는 게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게 네, 매도하셔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생각보다 힘이 강해가지고 4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자, 수익 났으니까 또 들어갈 겁니까?
아니 근데 제가 요거 LS 인터내셔널이 다시 질문 드립니다. 4만 원까지 올라가면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4만 원까지 올라가면 수익이 날 텐데 4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수익 나면 다시 또 들어갈 겁니까? 이제는 제가 들어가지 말아야 했습니까? 근데 1년 동안 안 쳐다보려고 이제 놀랬어요. 네,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1년 동안 안 쳐다보고 다른 종목으로 또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아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네, 멘토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와이팜이고요. 와이팜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아, 4,000원에 10% 있습니다. 4,000원에 10% 있으시고요. 일단 네. 와이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완전히 저점으로 내려와 있는 기업이긴 한데요.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5G 관련주로 엮여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5G 관련주는 망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망했다고 해서 제가 투자하지 말란 이야기는 안 합니다. 미리 투자한 사람들한테 희망을 좀 없애는 거예요. 미리 투자한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 비싸게 사놨으니까 지금 옆 밑바닥까지 내려와 있으면 어떨까요? 올라갔으면 좋겠다, 올라갔으면 좋겠다, 제발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겠지만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들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와이팜 같은 경우도 막 16만, 16,000원에 산 사람들은 지금 별로 희망이 없을 거고 HIC 같은 경우도 뭐 4만 원대 산 사람이 지금 17,0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저기 뭐 7,000원, 6,000원, 5,000원에 산 사람이 지금 1,700원인데 무슨 희망이 있겠냐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희망을 가지지 말라는 거고요. 대신에 와이팜뿐만 아니라 5G 관련주들을요. 이제 투자하겠다, 지금부터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통신 관련 이야기들이 지금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산업계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저기 한때 핫했던 가격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까 하면 그건 솔직히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아래쪽에서의 변동은 있다 없다? 있다.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16,000원에 산 사람들은 여기서 뭐 2,000원에서 뭐 6,000원까지 왔다 갔다 해봤자 손실인데 여기서 4,000원대 네. 사가지고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 해갖고 매수가를 낮춰놓으면 올라갈 때 수익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 그들에게는 안 좋은 종목이 됐고 이미 엄청나게 물려있는 분들에게는 안 좋은 종목이겠지만 이제 들어가서 놀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단타거리도 되고 중장기 투자로 봐도 나쁘지 않고 장기 투자로 봤을 때도 저는 6G 산업이 도래가 될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도 여러 번 해드려요. 그래서 예. 이런 종목은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4천에 들어가신 거는 잘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점에서 잘 들어가셨고 내려왔을 때 들어갔는데 저 자리가 바닥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개미들이 실수하는 게 추가 매수를 함부로 서두르니까 문제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방송에서 추가 매수를 하려거든 참고 참다가 안 되면 또 참고 또 안 되면 뺨 때리고 참아서라도 기다려라 하잖아요. 그죠? 네. 완전히 빠질 때까지 네버를 둘 줄 알아야 돼요. 1차 매수 여기 들어간 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서 하락하고 횡보하면서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기서 저점을 네. 깨고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를 그냥 대충 아무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떨어질 때까지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완전히 떨어질 때가 졌을 때가 언젠가라고 하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일단 3,000원, 한 3,000원 초반대쯤이 단기 저항 지지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네. 반등이 나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간다면 추가 매수를 하면 되고요. 추가 매수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추면 한 3,000원, 한 500원대 이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반등 나올 때 어떻게 되죠? 빠져나오기 쉽고 그렇죠. 수익도 낼 수 있고 빠져나오기 쉽고 5G 관련 이야기 나오니까 테마도 살아있고 그래서 지금 네. 이거는 1차 매수는 한 거는 여기 들어간 건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고 뭐 물론 어정쩡하긴 했어도 내려갔을 때 산 건 정말 좋은 선택이었고요. 거기서 밑으로 빠져 내려가 있는 이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추가 매수 서두를 이유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다 떨어지면은 네. 3,000원에 가깝게 자리 잡을 때 그때 추가 매수 해가지고 다음 상승을 노리면은 수익 내는 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멘토님.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차바이오텍이요. 차바이오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3,000원에 20%요. 23,000원에 20%면은 이번에 올라올 때 팔직을 했어요. 아, 반절은 팔았어요. 아이고, 잘했네. 그럼 됐죠, 뭘.
안 팔았으면은 뭐 이렇게 제가 잔소리 또 폭격기가 막 들어갈 뻔했는데 잔소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절반 팔았으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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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신 거고요. 일단 지금 당장엔 팔았는데 어쨌든 주가가 밀려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N자 반등이라고 해서 눌림목 형성하고 다시 급등 나오거든요. 그때 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19,000원 또는 18,000원쯤에서 다시 반등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반등 나올 때 힘이 세면 정고점을 뚫지만 이렇게 꺾여버리면 힘이 그렇게 세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기서 반등 나와도 한 21,0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타협 보는 게 어떨까요? 저기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21,000원에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주가가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막 폭등하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건 저도 예상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일단 21,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만약에 힘이 없다, 거래량이 좀 발생이 안 되고 힘이 좀 약하게 올라간다 하면은 저는 팔아내는 걸 추천드리고요. 힘이 강하면 22,000원 뚫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힘이 강할 때는 22,000원 뚫고 올라갈 때 매도하시면 되는데 거래량으로 한 700만 주 이상이 나오면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급등주 대응하기가 많이 어려울 겁니다. 급등주는 여러분들이 할 만한 대응 영역이 아닙니다. 고수들의 영역이죠. 그래서 내가 고수가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그 점 참고해서 대응하시길 바라고 이번 주 오프라인 강연 광주와 익산에서 여러분들 만나기를 희망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